はい、今日はダビデの幕屋第1回目、ただ一つの願いというタイトルで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오늘의세정말첫번째한가지일그것을タイトル말씀을나누겠습니다。祝福の年2015年が始まりました。복된해2015년이시작되었습니다。2015年。2015年。皆様にとって。여러분에게있어서。祝福の年となることを宣言いたします。진실로복된해가되기를선포합니다。喜びの年となることを宣言します。기쁨의한해가되기를선포합니다。希望の年でありますように。희망의해가되기원합니다。神様の御業を見ることができる年となりますように。하나님의역사심을보는해가되기원합니다。主の奇跡を毎日体験する祝福の年となりますように宣言します。기적을매일같이체험하는그런복된해가되기원합니다。経済的に苦しむことがありますように。경제적으로힘들지않기원합니다。今年も一年健康になりますように。올한해도건강하기를。皆様の祈っている願いが聞かれますように。여러분들기도하는그간구가응답되시기를。素敵な出会いがたくさん与えられますように。멋진만남들이크게허락되기를。祝福の出会い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축복의만남이허락되기를。皆様の家族全員救われますように。여러분가족모두가구원받기를。今日この宣言を。오늘이선포를。私たち信仰で受け取ります。우리가믿음으로받겠습니다。イエス様語りました。예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あなたの信仰の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내믿음대로될지어다。信仰がなければ神様に喜ば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믿음이없이는주님을기쁘게하실수없습니다。信仰がなければ何も起こりません。믿음이없이는아무일도일어나지않습니다。信仰によって奇跡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ます。믿음으로기적을탄생케합니다。今日私たちに必要なのは信仰です。오늘우리에게필요한것은믿음입니다。奇跡起こるという信仰です。기적이일어나는그믿음。祈り聞かれるという信仰です。기도가응답될것이라는믿음。病が癒されるという信仰です。病に治癒될것이라는믿음。日本にリバイバルが起こるという信仰です。일본에부흥이일어날것이라는믿음입니다。イエス様の再臨の時敬虔に預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信仰です。예수님이다시오실때내가들림을받을것이라는그믿음입니다。今日皆様に信仰を与え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우리모두에게믿음이부어지기를기도합니다。イエス様さんに語ります。예수님께서더욱말씀하셨습니다。できるものならというのが信じるものには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のです。할수있거든요무슨말이냐믿는자에게능치못함이없다하셨습니다。2015年この初めの礼拝をとして、첫예배를통해서主から与えられる信仰で満ち溢れますように。주님께서허락하시는그믿음으로충만해지ますます強い信仰。더강건한믿음。ますます深い信仰。더깊은믿음。それが与えられ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믿음이부어지기원합니다。今年も信仰が私たちを良いところへと導い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올해도그믿음으로우리를좋은길로인도해줄것이라믿습니다。信仰によって私たち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今年も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믿음으로우리가크리스천믿는자로서살아갈것입니다。ゆえにサタンは。사단은いつも私たちの信仰を揺るがそうとします。우리의믿음을항상흔듭니다。このことを私たちは忘れてはならない。그래서우리는잊어서는안됩니다。사탄はいつも사탄은언제나私たちに우리에게神様の奇跡は起こらないと言います。하나님의기적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속삭입니다。祈っても何も起こらないと言います。기도해도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問題解決されない。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この世ともっと妥協しなさい。이세상과더타협하라。この世の方法で歩みなさい。이세상의방법으로信仰捨てなさい。믿음을버려라。ほどほどに信じなさい。적당히해라。ほどほどに祈りなさい。적당히기도해라。ほどほどに礼拝に参加し。적당히예배하며。ほどほどに信仰者として生きなさい。적당히믿음으로나아가는것이다。사탄이つもこのように語ります。사탄은그렇게속삭입니다。私たちそのように語ります。우리에게그렇게말합니다。そして私が信じているこの内容は間違っているから。그리고우리가믿는이내용이잘못된것은아닌가하고생각합니다。なぜサタンそうしますか。왜사탄은그렇게합니까。信仰で歩む人として主の栄光を表されるということをサタン知ってるからです。믿음으로나아가는자들을통해서주님의영광이드러날것을사탄알기때문에。主の御前にひざまずいて生きる人を通して。주님앞에무릎꿇고나아가는자들을통해。主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人を通して。주님의말씀에순종하며나아가는자들을통해서。主の偉大な栄光がその人を通してこの地上に表されるようになることを知っている。주님의위대한일이이세상에나타날것이라는것을알기때문입니다。サタンが恐れている人は。사탄이두려워하는자는。信仰で生きる人なんです。믿음으로사는자입니다。信仰を持って歩む人なんです。믿음으로나아가는자입니다。クリスチャンだからサタンを恐れるんじゃない。クリスチャンいきえ、サタンに두려워하는것이아닙니다。洗礼を受けたこの人、洗礼を受けただからサタンを恐れるんじゃない。이사람은세례를받았다그래서사탄이두려워하는것이아닙니다。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も、クリスチャンに되어도、洗礼を受けても、세례를받았다。毎週日曜日教会行ってるとしても、매주예배교회에나간다할지라도、もう今までの生活と何も変わらない。이때까지생활과아무것도변함없어요。そういう人はもういくらでもいられます。그런사람들은얼마든지있습니다。この世の人と何も違わない生き方。이세상의사람들과절
と区別없는자사단은その人を恐れません그런사람들을사단이두려워하는것이아닙니다나사를放っておいても何も起こらないんですか왜냐하면그냥두어도아무일도일어나지주의영광을알아보されることないですか주의영광이드러나지못합니다そのまま置いといても大丈夫그대로두어도괜찮습니다しかし하지만信仰で生きる人사단本当믿음으로나아가는자들을사단은두려워합니다나사를信仰で生きる人を通して왜냐하면믿음으로나아가는자들偉大な偉大な主の栄光を表されるから위대한주님의영광이드러나기때문입니다信仰で生きる人として奇跡の御業がこの地上でなされていくからです믿음으로나아가는자들을통해서이세상에주님의영광이드러납니다だから사단は信仰で生きる人を恐れて믿음으로사는자들을두려워하며信仰で生きる人に対して必死で攻撃を仕掛けてくる믿음으로나아가는그들을열심으로공격합니다そうであるならば그렇다면信仰で生きる私たちはもっと祈らなきゃならない믿음으로사는우리들은더욱기도해야됩니다信仰者は日々霊的戦いに置かれ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매일같이영적싸움에놓여져있음을기억하십시오毎日サタンと戦う매일같이사단과의싸움입니다サタンは私たちに祈らせないようにしますサタンは우리들에게기도하지못하도록합니다サタンは私たちに御言葉に近づかせないようにするんですサタンは말씀앞으로더가까이나아가지못하게방해합니다サタンは私たちに우리에게礼拝に行かせないようにさせて예배를가지못하게하며これ以上深く信じることがないようにサタンは導くんです더깊게인도하지못아기도하지못하도록나방해합니다そのような戦いに그런싸움에信仰者は勇敢になって勝利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담대하게승리하며나아가야됩니다しかし残念ながら하지만유감스럽지만多くの信仰者がこの戦いにやられてしまう많은경우대부분의사람들은그싸움에서실패합니다사단의声に従ってしまう사단의음성에귀를기울이게됩니다信仰で生きることを諦めてしまう믿음으로나아가는것을포기합니다これ以上祈ることをやめてしまう더이상기도하는것을그만둡니다なぜならばこの世の生活と違うから세상의삶과다르기때문에この世の価値観と違うから세상의가치관과다릅니다信仰で生き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難しいことです믿음으로산다는것은정말어렵습니다この世に合わせて生きた方が簡単なんです이세대와세상과맞춰사는것이簡単です私たちにとってはその方が簡単なんです우리에게있어서는그것이簡単합니다お父さんお母さんの言うことを聞いて生きた方が楽なんです아버지어머니말을듣고사는것이簡単学校で教えられることをそのまま信じて生きた方が楽なんです학교에서가르치는것을그대로믿고나아가는것이神様目に見えない神様を信じ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大変なことなんです눈에보이지않는하나님을믿고사는것은참으로힘듭니다신고적때本当に毎日戦いの中に置かれてるんです매일같이그싸움에놓여집니다しかしその戦いを打ち砕いて하지만그싸움을부수고その壁を打ち砕いて그벽을부수고その部分を打ち破いて그모든것들을부수고私たちはさらに信仰の中に入っていくならばますます主の栄光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우리가더욱믿음안으로들어갈때주님의크신영광을보게될것입니다今私たちの前にある壁を打ち砕い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내앞에보이는그벽을부수는것입니다この世の声を打ち砕い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이세상의소리를부수는것입니다そして私たちはさらに御言葉の価値観の中に入っていく。더말씀의가치관으로들어가는것입니다。そうするならば、主ともっと出会うことができて、주님과더욱깊게만나주の御業を見ることができて、그리고주님의역사심을주の奇跡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주의기적을만날수주の栄光を見ることができて、주의영광을보게되고、あなたを通して主の栄光を表される。당신을통해서주의영광을そして人々は、그리고사람들은、あなたを通して主を見ることができる。당신을통해서주님을보게될것입니다。そのような祝福が、그런축복이皆様にある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믿음을간절히기도합니다。この世の声を打ち砕いて。이세상의소리를주님의말씀에순종하는것입니니다2015년ますます계속해서霊的に強いものとして導かれることになります영적으로강성한자로인도되어나아가사단의あらゆる攻撃に勝利して모든방해에승리하며信仰で前進できる皆様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믿음으로전진하고나아가는여러분되시길바랍니다計算で動くよりも계산으로움직이는것보다自分の今までの経験の中で動くよりも자신의이때까지의경험으로움직이는것이まず祈る皆様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먼저기도하고나아가는여러遊びに行くよりも놀러가는것보다仕事に行くよりも일을하러가는것礼拝が優先される皆様であ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예배가우선시되는여러분되시길바랍니다信仰で前進する皆様であ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믿음으로전진해나아가는여러분되시길축복합니다今年も私たちの教会は올해도우리들교회는信仰でただ前進します믿음으로전진할것입니다信仰でただ勝利の人生を믿음으로승리의삶을나아갈것입니다で私たちの教会は우리교회가これからも이제부터도この信仰で이믿음으로ただこの信仰で단지이믿음으로다윗의마귀의회복というものを行っていきたいです다윗의장막의회복을위해서나아갈것입니다다윗의마귀의회복을세우는다윗의장막을세우는これが이것이今私たちが生きている時代において지금우리가살아가는시대에있어서最も大切な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信仰で受け取るんです제일로중요한것이우리가믿음을받습니다それはただ私たちが無理やりそれを受け取るということ우리가억지로그것을받은것이아니라성경에서그렇게말하고있기때문입니다성경에서그렇게말하고있기때문입니다성경의근거에성경의근거에서때우리가믿고나갑니다성경의그말씀의근거로우리가믿고나갑니다아先ほど広瀬さんがね좀전에대표 오늘의대표기도에서다윗의마귀야의성경가서뭐암기시다세요아래네아
다윗의 장막에 그 말씀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素晴らしいですね。 そこもう一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使徒の働き15章15章16節17節です。使徒の働き15章16節と17節です。この後私は帰ってきて倒れたダビデの幕屋を立て直す、 すなわち廃墟と化した幕屋を立て直し、それを元通りにする。それは残った人々、すなわち私の名で呼ばれている用心が皆主を求める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 아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旧約聖書アモスの 預言者 아모스가 語った 내용을 もう一度 ここで 使徒たちが 解釈している 내용です. 구약 성경 아모스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모스という 預言者が 神様から 与えられた 言葉として これを 語ったんです.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それを 신약시대의 使徒たちが もう一度 ここで 그녀に 語るんです. 그 말씀을 다시금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가 말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終わりの時代のことを意味します。神様が何をするというのか。神様が聖書として語っている大切な御心の一つとして、主님께서말씀하시는중요한그한부분으로神様は、終わりの時代に、다윗의 幕屋を、もう一度立て直すと語っています。この御言葉が、今말씀이、今現在、 지금 현재 すごい勢いで世界中で回復しています。굉장한 속도로 세계 여러 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この御言葉が今実際世界中で成就されています。 이 말씀이 세계 여러 곳에서 성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今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時代のようにダビデの幕屋というものが叫ばれた時代は今までなかったです。 지금 이 시대만큼 다윗의 장막을 외치는 시대는 없습니다. ダビデの幕屋の回復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現在 현재 이스라엘でも 이스라엘에서도 아메리카でも 미국에서도 日本の中でも 일본에서도 また 한국の中でも 한국에서도 뭐 아라이유를 여러 곳에서 다비데노 마키아노 카이푸쿠という言葉が 叫ばれて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そして実際立て上げられて 실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래のところで 回復 여러 곳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急激です. 급속도로 뭐 ここ 10년 20년で 急激に 10년 20년 가운데 급속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その意味が何でしょう。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비데의 마크야가 회복される 시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비데의 마크야가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그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中で 다윗의 마크야가 立て直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るときに 여러 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そして今この時に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의 세계中で 成就されている 세계 여러 곳에서 성취되고 세계中に 다윗의 마크야가 회복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마크야가 회복되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기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맞는 모습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윗의 마귀와 회복시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귀와 회복시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마귀야가 회복されますように 회복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귀야가 この地上にも 하나님의 바람이신 다윗의 장막이 이곳에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한 가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바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다윗의 장막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도 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영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뜻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간구를 이루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중심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하며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질서를 부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맞추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비전에 맞춰야 됩니다. 소년이 다시 지도자의 안에 이기려고 나아가기를 나라. 그런 바른 질서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츠모 평안돼.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평안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츠모 우리가 언제나 2015년에 하나님의 미고코로니 지분을 맞추는 민사마다고도 2015년 주님의 그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비전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고 나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연구하며 주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깊게 읽는 그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계시가 계속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읽고 나아갈 때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성경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ダビデの幕屋が開かれるということとしてこのダビデの幕屋の真理が開かれることとしてこの聖書の中で今まで分からないこととたくさん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たくさん開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イスラエルがなぜ大切かも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神様が今御言葉聖書を私の中に解き明かしの霊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その祝福が皆様にあることをさらに祈ります私たちの教会は主の御心を成し遂げる教会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その一つがダビデの幕屋を変えますダビデの幕屋の中にこのビジョンを私たちは持って歩みますこのニュージャージーとニューヨークの地においてダビデの幕屋を回復させるという役割をこの教会が担うということダイス장막의회복에이담당을하고나아가는것입니다それが私たちの教会に与えられる使命だと信じます。이것이우리교회에허락된사명이고믿습니다もちろん他の教会は他の教会の使命があります。물론다른교회는다른교회대로의사명이있습니다私たちの教会はこのダビデの幕屋を回復させるというビジョンのために転身していきます。회복을위해서전진하며나아가고싶습니다そこで今日私たち考えることは거기서우리가먼저생각하고싶은것은ダビデの幕屋とは何ダイス장막이란무엇인가ダビデの幕屋ダビデの幕屋ずっと言ってるけど맨날ダイス장막ダイス장막하는데요ダビデの幕屋立て直すというけど大聖장막을회복하리라具体的にそれが何か구체적으로그것이무엇인가何をすればいいか무엇을해야되는가これから이제부터この教会で何週間にわたってこの몇주간에걸쳐서이말씀을전하겠습니다ダビデの幕屋について学んでいきます大聖장막에대해서배우겠습니다そして正しくダビデの幕屋を行っていきます그리고바르게大聖장막을행하고나아가고싶습니다それをしっかり理解した上で그래서확실하게이해하고この働きを担っていきたいです이사역을담당하고싶습니다今日簡単に一つだけお話します간단하게오늘한가지를말씀ダビデの幕屋とは何でしょう大聖장막은무엇인가ダビデの幕屋それはダビデの心です。大切な마음입니다。ダビデの心。大切な마음。ダビデが持っている。大切に가졌던。神様に対する心。하나님에대한마음이었습니다。今日初めに読んだ。먼저오늘읽었던시편27편10편27편4절말씀。これもう一度読みましょう。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편27편4절。じゃあもう一度皆さんで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せーの。私は一つのことを主に願った。私はそれを求めている。私の命の日の限り主の家に住むこと主の麗しさを仰ぎ見その宮で思いにふけるそのためにアメンはいじゃあ韓国語しじゃ내가여호와께바라는한가지일그것을구하리니곧내가내평생에여호와의집에살면서여호와의아름다움을바라보며그의성전에서사모하는그것이라はいこれがダビデの幕屋の中心です이것이다윗의장막의중심입니다ただ一つの願いそれは主だけをしたい求めること主の家に住むこと主と共に生きることこれがダビデが持ったただ一つの願いダビデの持つ願いはただこの一つだけ단지이것이었습니다주だけ思うこと주님만생각하는것입니다주だけ愛する주님만사랑하는것입니다주と共に常しえまで一緒にいること주님과함께영원히사는것입니다다윗은神様のこと大好きだ다윗은정말하나님을사랑했습니다今この時も主と共にいたい지금이때도주님과함께했으며今この時間も主と共に時間を過ごしたい지금이시간도주님과함께나아가기원합니다これが다윗의願い이것이다윗의바람이었습니다다윗といえば다윗이라면이스라엘의위에立てられた力強い王様として有名であります다윗은이스라엘위에제일로힘있는왕으로서유명합니다이스라엘이역사의中で最も栄えた時代は다윗が王様の時代だった이스라엘이제일로형통했을때는다윗이왕이었을때였습니다다윗의王様の時代に大使王였을때이스라엘は他の国々よりも大きな国として栄えていた이스라엘은다른어느나라보다형통하고번성했습니다しかしそのようなダビデが하지만그러한다시いつも願っていたたった一つのことは언제나바랬던바라는단한가지일은ダビデ一つしか願いないというんです단한가지일이었다国が大きくなりますように나라가커지기를바라는것이아닙니다国が強くなりますように나라가강건해지기이스라엘이もっと高くなりますように이스라엘이더높아지기를隣にある国よりももっと強くなりますように옆에있는나라보다더강해지기를私を王様にしてくださいませ나를왕으로해주십시오私を有名にさせてください나를유명하게해주십시오私を成功させてください나를성공케하십시오大きな富と栄誉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よ재물과부를손에쥐게하시고ダビデはそんな願い何も持たなかった다윗은그런간구는없었습니다ダビデ持った願いただ다윗이가졌던한가지주と共にいたい주님과함께와주と共にいたい다ただこれだけ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르 선생과 아르 목 선생가 어느 목사님께서 この 시편 27편 4절은 27편 4절은 다비드가 하나님을 대체 하게식을 우타이되는 장면입니다. 아, 다윗이 정말 심하게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치 다비드가 하나님을 대체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와가시와 타다 코노 탔다 있어서게 내가 탔잖아요. 하나님, 나는 단지 한 가지만 바라는 것입니다. 아나타도 즈쇼 즈또 이쇼니 이르고 다 코르다게 와다시 내가 바라는 항상 하기 원하는 거하기 원하는 거 단지 한 가지 일입니다. 코레오 카이다 도기 다비드와 아브샬롬은 무스코카라 이노치 내라가르 테르도. 이것을 적었을 때 기록했을 때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위협,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때. 와다시 혹한이 나니 오네가타데스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받았어? 유명한 것도 나한테 내가 받았어. 유명한 것을 내가 받았어. 오성한다는 것도 내가 받았고 나한테 주셨어. 왕이 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와다시 내가 받은 단 하나 예수 하나도 일시적인 일고도. 단 한 가지 당신과 함께 거하기 원하는. 다 소리밖에 안 됐어. 단지 그것뿐입니다. 다 소리밖에 안 됐어. 誰が私を王にしてください言ったんです。누가 나를 왕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誰が私を上に立つ者としてくださいと願ったんですか。내가 위에 서는 자로 내가 세우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 것도 一度も 願っています。 그것을 바란 것은 없습니다. 私 願ったこと 단 한 가지. 내가 바란 것은 단 한 가지. 아나타도 一緒に 당신과 함께 하고. 아나타를 예배할 수 있기를. 당신을 예배드리고. 아나타를 삼일 수 있기를. 당신을 찬양하며 나. 私の 人生から あなたが 消えて しまう なんていうことが なくなりませんように。 내 인생에서 당신이 사라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これが 다윗의 진실한 願いだった。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바람 한 가지였습니다. 소시 다비드가 그리고 다시 오토났다더니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처음에니 오고났다 시고도가 나니까というと 자신이 제일로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비드의 막야というものを 立て上げて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その 中で 그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시오하이시 시오레하이스를 소유나 아 바쇼를 作ったということ 24시간 그리고 365일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다비드의 막야가 始められた 동기나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시작된 동기 この姿勢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실현させる ために 실현케 하기 위해 다 주도 일시적인 이타이 되고도 실현させる ために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그 바람 이스라엘과 이츠모 주도 토모니 이르 군이데 아리마스요니 되고도 그것을 실현させる ために 이스라엘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것을 실현케 하기 위해 소타미니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막야가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가지면했던 동기 시작되었던 동기입니다. 다윗의 막야와 다윗의 장막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持って 권위にすれば 국가가 大きくなる そんな考えによって始められ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인간적인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막야. 다윗의 장막. それは 그것은 다윗이가 아마리니모 주를 愛するが 이유니. 다윗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もっと 주를 예배하시다이. 주님을 더 예배하기 원하기에 もっと 주와 함께하기 주님과 더 함께하기 원하기에 絶えることなく 주를 賛美した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기에 このことを心から願って始められたのが 다윗의 막야. 그것을 진실로 바라며 구했던 시작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시편 27편 4절의 이 고백이 거기 있는 여러분의 고백도 나를고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願いが 이 다윗의 간구 예수님을 신실히 이기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당연한 고백도 나라나ければ 우리들은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이 고백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막야という 비전을 持っている 교회だけが この御言葉を いつも 고백するんじゃなくて 다윗의 장막이 그 비전을 가진 교회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とか 전도士とか 一生懸命 이노る 人だけが この御言葉を 宣言するんじゃなくて 목사, 전도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7편 4절의 御言葉は 시편 27편 4절의 고백 この 고백은 이 고백은 すべての 크리스천이 持つべき 고백である ということです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고백임을 믿습니다. すべての 크리스천이 持つべき 願いである ということです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그 바람 다윗에게 持つ 願いではなくて 예수님을 신시하라마 스베드는 히토츠가 모츠비키 고백である 예수님을 믿었다면 모든 이들이 해야 될 당연 모츠비키 고백 그 고백이야 될 것이 당연 모츠비키 네가이 당연히 가져야 될 바람입니다. 코노 네가이가 이 바람이 코노 그 고백가 이 간구가 코노 라비조 비셔츠니 수도 미나사마노 모노토다리오니 슈쿠쿠시마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코노 다비데노 네가이토 이 다윗의 간구 와다시초 네가이가 히토츠 나르코토가 되기마스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니요리모 고레가 무엇보다 이것이 카미사마노 네가이데 아르토이고토 시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願いは あなたといつも一緒にいるこ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神様は私たちをこの地上に誕生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습니다. あなたが特別に何かできなくても大丈夫 당신이 특별히 무언가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あなたが優れた何かすることできなかったとしても大丈夫 뛰어난 것을 할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神様があなたを創造された理由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이유 それ
それはただ一つあなたと一緒に歩むこと。그것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나아가고 아나타と一緒に生きること。당신과 함께 사는 것。神様にとってあなたは高価でとっといとっても大切な存在であること。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いつも一緒にいたい。언제나 함께 하기 원합니다。そのように願われる。그렇게바라시는。神様がそのように願う。하나님께서그렇게바라시는。ここに皆様そのような存在だ。그러한여러분의존재입니다。神様ただそれだけを願う。하나님께서단지그것을구하셨습니다。その神様の願いと。그하나님의간구와。このダビデの願いが一つ。그는한하나였습니다それがダビデのわけ。다시바로다윗의장막입니다。それがダビデのわけです。私たちは우리들은ダビデのわけを立て上げます。다윗의장막을세울것입니다。私たちの教会は우리교회가ダビデのわけを立て上げる教会であります。다윗의장막을세우는교회가되어야됩니다。その意味は何でしょうか。그의미는무엇입니까。主を本当に愛する教会になることです。정말주님을사랑하는교회가되어야됩니다。主を愛することが주님을사랑하는것이私たちの教会のたった一つの願いとなるということ우리교회의단한가지일이되어야됩니다主をあまりにも愛するがゆえに주님을너무나도사랑하기에主をあまりにも大好きすぎるがゆえに너무나도주님을좋아하기에もう続けて礼拝したい계속해서예배하기원합니다続けてイエス様のもとに行きたい계속해서예수님의아름다움을구하며나아가기祈ることをやめることができない기도를그만둘수없는賛美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찬양을멈출수없는あまりにも主を愛するがゆえに너무나도주님을사랑하기에ずっと幕屋の中にとどまることを願う계속해서그장막가운데거하며살これがダビデの幕屋の中心です。이것이다윗의장막의중심입니다。今年私たちの教会は우리교회가こ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이런마음으로本当に主を愛するというこの心を持って、진정주님을사랑하는이마음으로ダビデの幕屋の中に入っていきたいと心から願います。깊게들어가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それ以外の思いはないです。그외엔생각은없습니다。ただ主を愛したい。단지주님을사랑하고싶습니다。ただ主ともっと近くなりたい。주님과더가까이가기원합니다。もっと主と深く交わりたい。주님과더깊게もっと主と出会いたい。주님과더만나기원합니다。主の御顔を見주님의아름다운얼굴아름다움을구하며나아가고싶습니다순수한그어린아이같은그마음으로다윗의장막에들어가고싶습니다24시간 365일주님앞에무릎꿇고주님앞에무릎꿇고기도하며기도하며찬미를捧げ찬양드리며このことを私たちは実践していきたい이것을실행하며나아가고싶습니다皆様여러분これをするにあたって이것을하는데있어서本当に大切なことなんです정말중요한것이무엇입니까主を愛する心を持つこと주님을사랑하는마음을지니는것입니다皆さんどのぐらい主のことを愛してますか여러분어느정도주님을사랑하십니까どのぐらい神様を愛してますか어느정도하나님을사랑하십니까どのぐらいイエス様のことを愛してますか어느정도예수님을사랑하십니까イエス様のこと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らば예수님을사랑하고있다면私たちが本当に愛する対象ができたということならば우리가진정사랑하는그대상이생겼다면すべてを捨ててイエス様のところに行くはずです모든것을내려놓고예수님곁으로뛰어갈것입니다イエス様をどれだけ愛しているかどうか예수님을얼마나사랑하는지どれだけ祈ってるか어느정도기도どれだけ御言葉を読んでるか어느정도말씀을どれだけ礼拝が大切なものか어느정도예배가중요한것이それが測る測りだと思います그것을보면잴수있는저울일것그것을보면알수있을것입니다イエス様を愛するがゆえに예수님을사랑하기에ダビデの幕屋が行われ다윗의장막을합니다もう一度これは다시한번이것은프로그램ではないです프로그램이아닙니다主を愛するがゆえに行われる働き주님을사랑하기에하고싶습니다아働きでもないです働きでもないです働きでもないです일이아닙니다交わりです교제입니다神様との交わり하나님과의교제입니다神様との親密な交わり하나님과의친밀한神様との親しい交わり하나님과의정말친밀한교제입니다ここに皆様が여기에있는여러분이このダビデの幕屋を立て上げるということに積極的に参加される皆様であることを祝福します다윗의장막을세우는데있어서적극적으로나아가시는여러분되시길바랍니다今日私たち祈りたいですけど우리가오늘기도하고싶습니다何を祈りたいですか무엇을기도합니까この詩篇27編4節の告白この告白が本当に私の真実な告白となりますように主を愛する真実な心をもっと与えてください主님을사랑하는진실한마음을허락해主を愛することをもっと教えてください주님을사랑하는것을가르쳐주시옵소서主を愛することを通して주님을사랑함으로本当に主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주님께더가까이나아가는主を愛する心を持って주님을사랑하는마음으로礼拝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예배할수있게하셨主を愛する心を持って주님을사랑하는마음으로賛美の中へと導きます찬양가운데들어가게하셨主を愛する心を持って주님을사랑하는마음으로主の御前に膝주님앞에무릎꿇게하시옵소서主を愛する心주님을사랑하는것입니다私たちの中に우리속에ますます回復されることを主の御前に祝福します더욱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お祈りいたしましょう기도하겠습니다